부산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줄 폐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만 대형마트 두 곳과 백화점 한 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시내 중심 상권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할 전망이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마트 부산 금정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 대형 마트가 있던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대형 마트는 3년 전 점포 구조 조정 과정에서 폐점 결정이 나면서 매각됐습니다. 부산 서면의 또 다른 대형 마트입니다. 서면이라는 최고 상권에 들어섰던 대형 마트지만 역시 내년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곳을 포함해 내년에만 두 곳의 대형 마트가 폐점할 예정입니다. 두 곳 모두 부산 시내 중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마트들입니다. 메가마트 남천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내년 6월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트 부지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형 마트 폐업은 대부분 영업 부진과 직결돼 있습니다. 한 대형 마트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한 해 동안 12개 점포를 폐점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부산의 대형마트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9%가 줄었고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15.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지역 백화점들의 매출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2.2% 감소했습니다. 한때 서면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NC백화점 서면점도 내년 5월 폐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36조 8천억 원을, 네이버 쇼핑은 연매출 3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프레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프레임으로 바뀐 지는 거의 한 7, 8년 됐거든요.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출현으로 유통업계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업체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